안녕하세요. 정부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전 세계적인 금리 전쟁, 미국 연준 제로금리, 무제한 양적 완화 유지, 영국 중앙은행 금리 동결, 채권 보유 확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미국 연준이 제로금리 그리고 무제한 양적 완화 유지를 하겠다고 지금 결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봐야 되는데, 미국은 모두의 예상대로 연준이 기존 정책을 동결했다라는 거죠. 기준금리인 연방기금 금리 목표치를 지금처럼 0%에서 0.25%를 유지하고, 무제한 양적 완화, QE 정책도 계속적으로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연준은 이날 통화정책 결정기구인 연방공시시장위원회 FOMC라고 부르는데, 이 회의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죠. 그러면 이번 연준의 이번 결정의 배경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연준의 이번 결정 배경은 미국 경제가 회복하는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네, 지금 회복하는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코로나로 인한 경제 후퇴가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는 기존 정책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한 거죠. FOMC 회의 뒤에 성명 문구도 이전 회의와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성명은 경제 활동과 고용 상황이 계속해서 회복되고 있지만 연초 수준에 비해서 크게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문구가 나왔어요. 이것은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계속 유지함에 따라서 시장이 지금 영향을 하나도 안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가도 이것에 대해서 그냥 반응을 크게 안 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지금 이게 문제인데, 코로나가 급속히 재확산이 되고 있어요. 지금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재확산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재확산이 된다고는 하지만 예상외로 많이 선방을 하고 있는 중이죠. 자, 그래서 지금 급속한 재확산이 되면서 지방 정부 단위의 봉쇄 조치가 다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 부양안이, 이게 정말 문제였어요. 진작 됐어야 되는데 안 됐어요. 민주공화 양당의 대통령 선거에 이슈로 작용을 하면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것 때문에 트럼프 정부는 계속 합의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었지만, 많은 걸 포기하고 민주당이 원하는 만큼 어느 정도까지 맞춰준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 선거 전까지 이게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버렸어요. 네. 그런데 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고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된다고 할지라도, 이게 이번에는 공화당이 잡고 있는 상원을 통과하기가 이제는 어려워진다는 거죠. 이전에는 공화당 정부였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원을 통과하면 상원은 통과가 될수 있을 가능성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문제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합의는 장기간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전에 합의를 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지금 노동시장을 비롯한 경제 전반의 활력이 이전만 못하다라는 평가까지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연준이 바라보는 미국 경제 상황, 어떤 것이냐? 9월보다는 소폭 후퇴했고, 금융시장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어요. 9월보다도 10월이 소폭 후퇴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래서 9월에는 금융시장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라고 지금 이 표현을 삽입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확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고까지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개선이 아니라 그냥 유지하고 있다라고 표시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날에 정책 동결 결정은 만장일치가 되었어요. 이전에 9월달에 어떻게 됐냐? 9월달에는 FOMC 회원 중두 명이 반대표를 던질 만큼 지금 10월달보다 상황이 더 좋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는 이렇게 되죠. 미국 상황은 지금 현재 이렇게 되는데, 영국 상황은 더안 좋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동결한 것과 동시에 자산 매입 프로그램까지 지금 확대를 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영국 정부는 코로나의 급격한 재확산,
지금 2차 확산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2차 봉쇄 조치를 단행을 했어요. 그래서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은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고, 그리고 자산 매입 프로그램까지 확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이 뒤에 나오니까 한번 봐주세요. 5일날 CNBC에 따르면 영란은행은 통화정책위원회 MPC라고 부르는데요. 4월 11일 정례 회의 결과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0.1%에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날 발표했습니다. 자, 4월 11일날 만장일치로 결정되었던 기준금리가 0.1%예요. 0.1%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5일날 발표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준금리는 거의 0%대로 지금 나타난다라는 거죠. 0.1%니까 어마어마하게 낮은 거죠. 그래서 영란은행은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한 경제 충격이 일어나자마자 지난 3월 10일 날은 얼마나 됐었냐? MPC 특별 회의를 열어서 기준금리를 기존의 0.75%에서 0.25%로 전격적으로 인하를 했어요. 그리고 불과 열흘도 지나지 않아서 3월 19일에 또 특별 회의를 개최했죠. 이때는 0.25%에서 0.1%로 0.15%포인트까지 추가 인하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표를 하나 만들어 드렸는데요. 자, 날짜가 나와 있고 기준금리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월 10일 이전에는 기준금리가 0.75%였어요. 그런데 3월 10일부터 3월 18일까지만 0.25%로 다시 10일 이전 0.75%에서 0.25%로 내렸죠. 마이너스 0.5%나 내렸습니다. 10일 날이요. 10일 날이 내렸는데 그 기간이 엄청 짧았어요. 18일까지. 그리고 19일 이후에는 0.15%가 아니라 0.10%.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 0.10%로 확 낮춰버린 거죠. 자, 그리고 MPC는 이와 더불어 국채 등 보유 채권 잔액을 추가로 1,500억 파운드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자, 이 내용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영란은행은 그동안 동결해왔던 국채 4,350억 파운드, 그리고 비금융회사채 100억 파운드 등 보유 채권 잔액을 3월 10일 특별회의에서 2,000억 파운드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2,000억 파운드를 확대하기로 했죠. 이후에 6월 정례회의에서 추가로 1,000억 파운드, 약 146조 원을 다시 확대하기로 했고, 그리고 이번에는 1,500파운드를 추가로 하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중국 채권 보유 확대 현황을 보면 3월 19일 이전에, 3월 19일 이전에는 4,450억 파운드, 국채가 4,350억 파운드고 비금융회사채가 100억 파운드예요. 그리고 3월 19일 이후에는 2,000억 파운드가 확대가 되면서 6,450억 파운드가 됐고요. 6월 정례회의 이후에는 7,450억 파운드. 그래서 이때 1,000억 파운드가 다시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1월 정례회의 이후에는 다시 1,500 파운드가 확대가 되면서 8,950억 파운드. 보세요. 3월 19일 이전에는 4,450억 파운드인데, 11월 달 정례회의가 지나면서 8,950억 파운드. 딱두배 이상이 증가했습니다. 채권이. 그러면 유동성이 두배 이상 증가가 된 것으로 지금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보유 채권 잔액의 확대를 하면 어떤 것이 일어나느냐? 라는 것이죠. 어떤 것이 일어나냐면 시장의 유동성이 확대가 됩니다. 국가는 채권을 사주고 돈을 빌려줘요. 돈을 빌려주면 이 돈이 어디로 들어가요? 시장으로 들어가죠. 시장으로 들어가면 여기서 물품도 사고 아니면 다른 사람 월급도 주고 이렇게 되면서 돈이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장에 강제적으로 자금을 투입해서 새로운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죠. 이러면서 기업 등이 차입 비용을 낮추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유 채권 확대를 왜 하느냐? 왜 확대를 해야만 하느냐? 이 배경은 어떻게 되냐? 금리로서는 더 이상 내릴 수단이 없기 때문에. 지금 금리가 얼마예요? 0.1%. 예, 떨어질 금리가 없어요. 떨어질 금리가 없고,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금리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채권까지 이제 사들이겠다라는 거죠. 또한 이것은 코로나 재유행으로 인한 봉쇄 조치 때문입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지난 31일 날 기자회견을 통해서 잉글랜드 전역에 4주 동안 외출 제한 등의 봉쇄 조처를 내리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이 기간은 언제냐? 11월 5일. 오늘이죠? 오늘부터입니다. 아니, 어제부터네요. 어제부터 12월 2일까지 한달 동안, 예, 28일 동안 이렇게 봉쇄 조치를 내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슈퍼마켓 그리고 생활필수품을 취급하는 가게는 열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제외한 상점, 식당, 술집, 이곳은 영업시간이 제한이 됩니다. 물론 포장판매, 배달은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시민들은 재택근무가 만약 어려울 경우에는 출퇴근, 통학, 생필품 구매, 운동 등 타당한 사유가 없이는 외출도 금지. 그리고 비즈니스 목적 이외에는 해외여행 금지. 어마어마한 거죠. 다만 3월에 실시된 1차 봉쇄령과는 달리 초중고교 그리고 대학교 등 교육기관은 문을 닫지 않는다고 합니다. 영국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8월 달 국내 총 생산은 전월 대비 2.1%가 증가했고 상반기 코로나19 봉쇄령 기간이었던 2분기 19.98%의 역성장은 기록했습니다. 자, 보시면 무슨 말이냐 하면 상반기 코로나 봉쇄령 기간이었던 2분기에는 마이너스 19.8%가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차츰차츰 벗어나서 GDP. 저번에 한번 GDP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소비하는 것도 GDP에 속합니다. 그래서 소비가 늘든지 아니면 생산이 늘든지 수출이 늘든지 이렇게 해야 GDP가 느는데 인프라가 늘든지요. 이런 GDP가 늘었다라는 것은 소비가 조금 더 촉진이 되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영국 정부는 또한 2021년 2분기 실업률이 7.75%로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보조 근로자를 지원 정책을 확대하기로 했어요. 말하자면 올해 실업률은 계속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이 실업률의 증가는 언제까지 보고 있냐? 2021년 2분기까지 이 실업률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때 정점으로 이제 실업률은 꺾일 것이다. 그래서 이때 꺾이기 전에 지금 현 상태에서 계속 증가하는 실업률을 잡기 위해서 근로자를 지원하는 정책을 확대하겠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 보시면 지금 영국하고 미국 상황만 지금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영국하고 미국 상황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금 괜찮은 편이에요. 괜찮은 편이에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타이를 봤는데, 타이 항공 같은 경우는 거기가 얼마나 힘든지 항공기를 판다고까지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나라도 LCC도 지금 비행기를 판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여행은 완전히 적자. 예, 이런 상태고,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대로 잘 선방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나라를 굳이 제가 칭찬을 하고 싶은 생각은 그렇게 없는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선전하는 편이다. 그리고 미국은 어마어마한 숫자로, 통제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트럼프가 있었고, 통제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바이든이 있었는데, 지금 누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너무 통제를 하게 되면 경제가 죽어버리죠. 이것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역을 철저하게 처음부터 잘했던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그런대로 괜찮은 편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더욱더 크게 성장을 이 기간 동안 K-방역을 통해서 성장을 했으면 좋겠고, 다른 나라들은 지금 금리가 오를 수가 없어요. 올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경제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살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금리가 다 떨어져 가고 있어요. 이렇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보고 또한 지금 중국에 대해서 제가 계속 얘기를 드리는데 중국의 성장처럼 보이는 것들이 정말 성장을 하느냐 라는 거죠. 지금 이번에 타오바오? 타오바오인가요? 네, 뭐 어쨌든 광군절이네요. 광군절에 이번에 물건을 어마어마하게 판다고 하잖아요. 알리바바를 통해서 물건을 어마어마하게 판다고 그러는데 굉장히 잘 팔린다고 합니다.
예, 중국 사람들이 지금 괜찮다. 예, 중국 정부에서도 괜찮다. 라고 계속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팔리는데, 이게 정말 중국이 괜찮아서 그렇게 될까요?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판단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내용도 지금 올려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 채권의 가격이 오르고 있어요. 중국 채권의 가격이 오르고 있고, 그리고 중국의 채권 시장에 전 세계 채권의 큰 손들이 지금 몰리고 있다는데, 이것을 제가 한번 분석해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알릴 수 있는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